pocket may be empty. My fate is up to you.그 지저분한 신발 벗으라고.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은 곡 130분짜리 CD 두 장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저걸 몇 번이나 들은 걸까? 괜찮아? 이 여자다. 평화로운 휴일 같던 내 삶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린 이 모든 일에 원흉. 김상씨. 저리 가. 김상씨. 제발 가. 김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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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깨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었다는 말처럼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마흔의 문턱에 서 있었다. 마흔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일상은 어느덧 편안함이 되고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쓸데없는 욕망들이 정리되어 간다. 남궁 부장아. 밤새 또 얼마나 들이부은 거야. 조간신문하고 같이 집에 들어갔지. 속이야. 세상에 온갖 더러운 짓을 이 자식은 꼭 내 앞에서만 한다. 컴배. 야, 너 여기 흰 머리 있어. 에이, 저리 치워. 진짜. 안녕하세요. 잠깐만, 같이 가요.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10미닛. 이 여자 별명이다. 얼마 전 구매부 부장으로 스카우트돼서 처음 회사에 왔을 때 나도 호감을 가졌었다. 10분 정도는. 그러나 입을 여는 순간 기대는 산산조각 무너져 내렸다. 뭐?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 당신들 일을 그따위로 해놓고 지금 밥이 넘어가? 내가 가서 목구멍에 호수 끼고 밥 넘기게 해줘? 당장 약속한 물량 제대로 갖다 놔. 밥 줄 다 끊어버리기 전에! 칠칠맞게 뭐야 저게? 저기 옷. 오씨. 뭐 묻었어요? 이걸로 닦아요. 전에 같은 회사 다니셨죠? 두 분. 이 부장은 지사에 있었고 난 본사에 있어서 만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쵸, 이 부장? 잘 썼어요. 말을 의도적으로 씹음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는 여자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도 젊을 때나 매력으로 통한다는 걸 노처녀들은 쉽게 망각한다. 유진아 씨, 사람 말 못 알아들어? 초등학생이야? 아님 어디 모자라? 아니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들어 진짜!
웃겨? 내 말이? 내가 우스워? 지금 여자 부장이라고 갈보는 거야? 다 나가! 말해봐. 뭐가 이렇게 웃긴데? 같이 좀 웃자. 말해봐. 뭐가 이렇게 웃겨?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그게 아니라 저는요, 부장님 말투가 너무 웃겨서요.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글로보라 글로보라 노래를 하니까 영업부가 거기 발맞추려 애쓴 건 뭐 잘 알겠는데요. 1초, 2초, 3초. 대체 어떤 조건으로 수출 대금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건지. 1초, 2초, 3초. 안전장치 하나도 안 돼 있고 프로세스 엉망이고 계약 조건 완전 불평등하고. 3초의 침묵. 임팩트를 위한 저 여자의 수법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 과장님? 저희가 앞으로 그걸 차차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면서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걸 받아들이려 할까요? 홍 과장,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점점 개선을 저희가 더욱더 글로벌 하려면은 기운나. 저기 이부장, 아까 우리 여직원한테 뭐라 그런 겁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조언 좀 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직속 상관이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부장이 직접 다그칠 게 아니라. 도대체가 기본이 안 돼 있잖아. 기본요? 방금 전 회의실 상황도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홍 과장을 그렇게 개망신 줘야겠어요? 출세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동료 약점 물어뜯으면서? 비슷한 부류라 감정이입이 상당히 되시나 본데. 뭐요? 비슷한 부류? 뭐가 어째? 내년에 원주 내려가신다면서요? 그냥 조용히 계시다 가세요. 괜히 주변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마시고. 뭐 피곤? 지금 이 회사에서 가장 피곤하게 구는 게 누군데? 사회의 암적 존재야 그 여잔. 뽑아내야 돼 당장. 혼자만 잘 살겠다고 동료를 팔아먹어? 그런 인간 때문에 사회가 더욱 암울해지고 험악해지는 거라고. 말도 마. 오늘 웬 찌질이가 달려들어가지고. 40평생 처음 듣는 소리를 들었어 그 찌질이한테. 기본이 안 돼 있대 나더러. 텐미니 10분에 한 번씩 감정이 바뀌어요. 인간이 말이 돼? 생글생글 웃다가 중간 단계도 없어. 갑자기 히스테리야. 직원들이 자기 싫어하는 것도 모를걸? 혼자 세계에 빠져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아, 이상한 여자 때문에 입이 너무 더러워졌어. 빨리 입을 씻어야겠다. 건배. 집으로 오지. 사람을 불러내 귀찮게. 남궁 부장아, 사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드냐? 예전부터 그랬다, 이 자식은. 팔 부러져 깁스하고 있는 나한테 지 손가락에 가시 뽑아달라고 징징대던 놈이다. 이번엔 또 뭔데? 와이프가 나들어 여자 생겼다고 난리친다. 잘 좀 하지. 어떻게 했길래 그런 오해를 받아. 생판 오해는 아니고
내가 베란다에서 여자랑 통화하는 걸 연정이가 들은 거지. 여자? 누구? 너 애인 생겼어? 부럽냐? 난 솔로인 네가 더 부럽다. 결혼 절대 하지 마라. 알았냐? 이 자식이 내게 해주는 유일한 조언이다. 지는 결혼해서 애 둘씩이나 낳고 사는 주제에. 마셔라. 아저씨, 제가 주문한 책 왔어요? 자, 그 집 밤손님 들었다며? 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가 겁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읽는 거야? 도둑놈 돌아오면 또 때려잡으려고? 어? 아이고, 이... 이거라도 읽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요. 이 동네 사나? 얼마예요? 새로운 취미 붙이셨나? 한동안은 오디오 서적만 주구장창 사가더니 한동안은 또 낚시책만 쭉 사가고. 이 퍼즐이 새로 붙인 취미야? 시간이 잘 갈 것 같아서요. 천 피스 정도 다 맞추고 나면 성취감 정도는 남겠죠? 근데 이 동네 도둑 들었어요? 좀 전에 나간 저 처자? 이사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런 일 생겼지 뭐야. 혼자 사는데 얼마나 무섭겠어. 어, 우연. 뭐? 홍 과장이? 홍 과장아, 뭐가 좋다고 이렇게 웃고 있어? 모르는 사람 마음 안 좋게. 아, 이놈아. 그저께만 해도 저한테 농담 걸고 그러셨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심근경색이 뭐예요?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이 있는데 그게 막히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괴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썩은 거지, 심장이. 넌 이 와중에 잘난 체가 하고 싶냐? 아, 물어보니까. 에휴. 그나저나 장례식장이 북적북적해서 참 다행이에요. 홍 과장님 덜 외로우시겠죠? 부장님 많이 속상하시겠다. 이 부장이 왜? 사람들이 그러던데 회의 시간에 이 부장님이 홍 과장님 엄청 깼다고.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홍 과장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다면서요. 심근경색이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저기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홍 과장 때문에 괜히 자책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자책이요? 그걸 왜 해요, 내가? 내가 홍 과장 저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별꼴이야, 진짜. 당신! 정말 일말의 가책도 없어?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한테 했던 짓 하나하나가 다 걸리던데. 빌려준 돈 억지로 받아냈다던가, 밥 먹기 싫어서 일부러 피했다던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이런 게 바로 찌질이들의 특징이지. 찌질? 가책 갖지 말라고 어줍지 않게 위로했다가 가책 안 갖는다고 하니까 바로 화를 내네? 아, 미안해요. 찌질이가 아니구나. 위선자. 또 당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저 여자와는 절대로 엮이지 말자고. 죽은 홍 과장과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같은 연배 동료의 죽음이 가져다준 충격은 의외로 깊었나 보다. 아휴, 꿈도. 아, 깜짝이야. 아. 이 여자가 왜 여기? 어? 아니에요. 이 부장님은 개면동 주민이니까 저희랑 같이 가시면 돼요. 그쵸, 부장님? 그래. 어, 맞네, 속상했던 거. 아닌 척 버티니까 더 슬프다. 쿨쿨 잠만 잘다는데 어디가 슬퍼? 눈물 안 보이세요? 여기 눈물 자국 좀 보세요. 눈물은 하품하다가도 나오는 거고,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거. 특히 여자의 눈물. 치, 은근 시니컬하시다니까. 그놈? 발신자 명이 그놈이네? 깨셨어요? 누구예요, 그놈이? 다 듣고 있으면서 자는 척하긴. 시비 걸지 말고 조용히 갑시다. 에이, 부장님! 내일 바리스타 동호회 나오실 거죠? 어? 가야지. 부장님은 저보다 늦게 가입하셨으면서 어쩜 그렇게 커피를 잘 만드세요? 요리도 잘하시죠? 부장님 같은 남자가 남편이면 정말 너무... 아, 진짜 이 여자... 아, 나 미쳤나 봐. 왜 자꾸 눈물이 나오지? 예? 나 이거 슬퍼서 그런 거 아니야. 버릇이야, 슬퍼는. 우리 기분도 꿀꿀한데 어디 가서 한 잔 더 해요. 네? 아, 주사 있는 여자 상대하기 싫은데. 홍 과장, 진짜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지? 나 때문이면 죽어버릴 거야. 나 너 진짜 싫거든? 너 진짜... 왜 이렇게 이쁜 거야?
당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기분 나빠. 혼자 고결한 척, 혼자 똑바른 척. 지금도 봐. 어, 술 한 잔도 안 마셨지? 나랑 술 마시기 싫다 이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 부장님은 수세단만 들어가면 가시거든요. 정신이 저쪽으로 나가. 됐죠? 동정하지 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동정이야. 내가 불쌍해? 동정 아닙니다. 그래. 딱 거기까지지. 절대로 선을 안 넘어, 당신은. 넘으면 큰일 나. 브라보, 인간 승리. 굿! 잠시 전화 좀. 어, 아빠. 여기? 어, 장례식장 갔다가 지금 가려고. 어. 아, 금방 가. 5분입니다. 어, 바로 갈게. 어, 아빠, 금방 갈게.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고. 우리가 자식 낳지 말라 그랬어? 정부 정책이 한 발 늦어가지고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우리가 왜 임금 중과율을 떨어뜨리는, 어? 왜 그 주범으로 매도하냐고, 왜? 난 말이야, 금상씨. 결혼 안 했다고 이기적이고 삐뚤어졌을 거라고 보는 그 편견. 그게 제일 싫어. 아이, 그럼 결혼한 지들은 다 성숙한가? 발 닦고 발 닦고 세수하고. 알아서 일어난다고 깨우지 말랬지, 엄마. 깨우지 마. 이러면 독립한 의미가 없잖아. 여기. 뭐지? 엄마,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생일 축하해. 너 낳고 미역국 먹은 내가 불쌍해서 미역국 끓였어. 네 건 없어. 억울하면 장가 가. 그렇지. 왠지 말린 느낌인데. 뭐하냐? 아유 깜짝이야. 아유 놀래긴. 어제 이 부장하고 진아 씨 잘 데려다줬지? 별일 없었고? 무슨 별일? 반응이 뭐 이래? 그냥 물어본 건데. 야, 너 뭔 일 있었지? 뭔 일 있었구나? 아이, 어? 몰라. 야, 아이, 뭔 일이야? 야, 무슨 일이야? 어?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제품의 효과, 기능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바이어들에게 인지시키면 수주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점의 대표자들이 제품의 기술적 지식, 사용 및 기술을 충분히 인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좀 서봐요. 더우면 잠을 잘 못 자는 스타일이라 자다가 옷을 그런 것 같은데. 별일 없었죠, 우리? 난 취해도 실수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왜 자꾸 피해요? 피했다고요? 내가 언제, 왜요? 내가 왜 그쪽을 피해요? 무슨 죄 졌다고? 그럼 앞으로도 평소처럼 잘 지내면 되겠네요. 우리가 언제부터 잘 지냈다고? 뭐 평상시처럼 지냅시다. 또 도둑이 나타나면 이걸로 이렇게 확 쫓아내버리는 거야. 어? 오! 오! 12시 넘었다. 아, 지겨운 나이 또 하나 먹었네. 오늘 궁상 씨 생일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같이 가요. 바쁜가 봐. 그냥 우리끼리 가자. 아니요, 가요. 제가 부탁했어요. 생일이라면서요. 어, 오늘 생일이세요? 선물 준비 못했는데. 아, 왜 회사에서는 아무 말도 없지? 원주 내려갈 사람이라고 아예 제껴놓고. 우리 품앗이 할래요? 뭘 해요? 품앗이.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밤에 별일 없는지 안부 물어봐주고 아플 때 약 써다주고. 혼자 들어가기 쑥스러운 맛집 같이 가지고. 한 동네 사니까 출근할 때 차 같이 탈 수 있고 식재료 남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눌 수도 있고. 전 미역 알러지가 있어서요. 이 부장 많이 드세요. 먹자. 먹어 먹어.
계란을 먹어. 계란을 먹어요, 계란. 새벽녘 꿈도 그렇고 엄마의 간절한 메시지도 그렇고 이대로 있다간 이상한 여자한테 코 깰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이 삼박자가 나를 한 방향으로 밀고 있었다. 와이프가 이혼하제? 아무래도 결혼해야 될 것 같아. 뭐? 근데 누구랑 하지? 야, 오늘은 라떼 아트 시간이어가지고요. 라떼 아트 잔에 30ml 에스프레소를 넣고 벨벳 밀크를 만들어서. 부장님, 이거요. 생일 축하드려요. 우와. 이거 왜 스티밍이 엄청 잘 됐네. 잠깐만요.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추진하던 일이 어긋나서 기운 빠져 있을 때 이 아이가 다가왔다. 산의 커피 동호회에서 배운 거라며 자신이 직접 내린 핸드드립 커피를 건네주었다. 그것을 마시는 순간 마법처럼 휴식이 찾아왔다. 그날 이후로 나도 산의 바리스타 동호회 회원이 됐다. 생각해보니 이 아이 항상 내 옆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지쳐있을 때마다 커피처럼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이 애 마음은 뭐지? 놀이공원? 재밌겠죠? 부장님도 놀이공원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하지. 어떻게 알았어? 아, 이 심장 두근두근, 피 거꾸로 막 솟는 기분. 아이, 좋아하시는구나. 잘됐다. 이 부장님도 좋아하시겠죠? 이 부장도 가는 거야? 그럼요. 우리 멤버잖아요. 이 부장님 빠지면 재미없죠. 시간이 괜찮으실까 모르겠네. 아이 저기 이번 주말에 뭐예요? 바쁘죠? 안 바쁜데요. 놀이공원 좋아해요? 안 좋아하게 생겼는데? 나 놀이공원 되게 좋아해요. 아침 9시에 들어가서 밤에 문 닫을 때 나와요.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럼 누가 가자 그러면 가겠네. 누구요? 진아 씨? 얘기 들었어요? 야, 이 부장, 거기 꼭 가야 되나? 안 가면 안 돼요? 왜요? 둘이서 가게요? 궁상 씨, 진아 씨 좋아해요? 아, 궁상 씨라고 부르지 좀. 내가 그 말 얼마나 싫어하는데. 성은 남궁, 이름은 상. 나 놀이공원 되게 좋아해요. 갈 거예요. 거긴 나중에 친구들이랑 가요. 내가 티켓 끊어줄 테니까.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푸마 씨 그거 해요. 이번에 도와주면 이 부장이 부탁하는 거 무조건 다 들어줄게요. 안 되겠어요? 그래요, 그럼. 진짜죠? 딴 말하기 없기. 나도 놀이공원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 참 사람 미안하게. 그놈이네. 그놈이 누구예요? 전화 자주 오던데. 수상하네. 내 하루하루 yeah 딱 꽂혀버릴 거야.
위험한 거야. 난 너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부장님도 같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너무 재밌었죠? 재밌었지. 저 부장님, 실은요 아까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파티가 있다고 오라고. 파티? 연말이잖아요. 밤새는 건가? 네. 근데 아빠가 알면 절대 허락 안 해주실 거예요. 저 그 파티 꼭 가고 싶은데 부장님이 제 편 돼주시면 안 돼요? 편? 어떻게? 거짓말하라고? 네. 자유를 위한 하얀 거짓말이죠. 안 돼요? 아이, 그러지 뭐. 그럴게. 마음 놓고 재미나게 놀다 와. 아, 부장님 감사해요. 최고. 나이를 먹으면 방구가 샌다더니 진짜다. 이 의자가 이게. 어, 부장님 얼굴 빨개졌어요. 아, 나이가 로맨스를 못 따라가는 아픈 현실. 재래시장에 가서 야채가 싸서 샀는데 너무 많네요. 이거 드실래요? 안에 있는데? 왜 안 봤지? 여보세요? 궁상씨,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집에 있으면 문 좀 열어봐요. 궁상씨? 궁상씨? 안에 있어요? 있으면 대답해요, 남궁상 씨!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데리고 온 거야? 그래 임마, 아프면 나한테 전화를 하지. 미련한 놈. 아, 이렇게 바로 태어나면 되는 거야? 의사가 그러잖아. 집에 가서 푹 쉬라고. 이은영 부장이랑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긴, 회사 동료 사이지. 너희 집 앞에서 마주쳤어. 둘이 사귀냐?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라고 앉았어. 넌 이 부장이 여자로 보이냐? 사람 아무데나 찍어다 붙이지 마. 부장님. 지금 어디? 친구들하고 쇼핑 나왔어요. 파티는 재밌었어? 네, 좋았어요. 어제 부장님 안색 안 좋으시던데 몸 괜찮으세요? 괜찮지 그럼. 심장 두근두근, 막 피 막 거꾸로 도는 기분 엄청 좋아한다니까. 그럼 우리 날씨 풀리면 그것도 해요. 랩프팅! 계곡에서 급류 타는 거? 고무보트 타고 가다가 이렇게 막 뒤집어져가지고 물에 빠지고 막 그런 거 말하는 거지? 아, 패러글라이딩도 좋고요. 패러? 해, 해. 다 해. 어, 다 할 수 있어. 친구들이 불러서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회사에서 봬요. 어, 그럼 내일 회사. 하나, 둘, 셋, 넷, 몸보신 좀 해볼까? 안에 있어요? 있으면 대답해요, 남궁상 씨! 혹시 어제 우리 집에 왔었어요? 제가요? 왜요? 아니, 우리 집 앞에서 만났다길래 최 부장이. 만났죠, 지나던 길이었으니까. 그 앞이 다 궁상 씨 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고구마 좋아해요? 고구마? 맛있죠? 품앗 씨는 저거까지만 하죠. 양이 많으니까 하나 사서 둘이 나누자고요. 품앗 씨 계속하죠. 해보니까 좋던데. 난 별로던데. 그랬어요. 어제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웠는데 20대 젊은 체력 쫓아다니느라 애썼겠어요. 병은 안 났어요? 웬 관심? 질투합니까? 질투는 무슨... 184,320원입니다. 뭐가 이렇게 비싸요? 이거 다 맞으시죠? 아, 제 건 이것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쪽 거고요. 이거 다 같이 계산하셨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전 또 두 분이 부부신 줄 알고. 그럼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딜 봐서 부부예요. 원래 좀 이상한 여자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계산할게. 얼마라고요? 남궁상 부장님 되세요? 어떻게 오셨죠? 전 유준아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남궁상 부장님 맞으세요? 아, 진아 씨 아버님. 예, 제가 남궁상입니다. 진아 씨는 식사하러 나갔는데.
딸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부장님 뵈러 왔어요. 절요? 왜? 나중에 혹시 우리 아빠가 부장님한테 확인하실지도 몰라요. 확인 좀 해주셔야 될 게 있어서요. 지난 12월 15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박 2일 동안 회사에서 직원들 다 같이 밤샘 작업 좀 했다고 말해주세요. 12월 15일이면... 아! 그 다음 날까지 전 직원들 다 같이 밤 꼴딱새서 일을 했는데요. 연말이라 회사가 좀 바빠가지고. 근데 왜 그게 알고 싶으신지. 네놈이 감... 네놈이 감히 내 딸을! 어, 저... 이 자식아! 왜 이러세요, 아버님? 아버님? 그 입 닥치지 못해! 엄마! 아빠! 엄마 왜 저래! 엄마, 아빠! 어르신! 어르신! 아빠 왜 이래! 어, 부장님은 아무 잘못 없어! 이 자식이 그러잖아! 그날 직원들이랑 밤새 꼴딱 샜다고! 어? 네가 했던 거짓말 그대로 하잖아! 어? 이 자식 맞지? 그놈이지? 밤새 너랑 같이 있었다던 그놈! 어? 아니, 부장님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거짓말 하지 마! 아니다, 왜 거짓말을 해? 어? 어, 내가 부탁했으니까! 아빠가 물으면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내가 부탁했어! 아! 나 이러니까 정말 쪽팔려! 나 오늘부터 집에 안 들어갈 거야! 그런 줄 알아! 나 그 오빠 집에 들어가서 살 거야. 뭐라고? 이 놈은 치기면 너 일로 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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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움을 사야 여기서 뭐예요? 혼자 있고 싶으니까 그만 가주시죠. 진아 씨 단순한 사람이에요. 궁상 씨 감정이 어떤 건지 알아채지 못했을 거예요. 친근한 사촌 오빠? 딱 그 정도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배신감 느끼지 마요. 상처받지 말라고요. 지금 그 말은 나 혼자만의 일방적인 감정이었으니까 아파할 자격도 없다. 그런 뜻입니까? 왜 말을 그런 식으로 비비꼬아요? 그 뜻 아니잖아요. 비비꼬는 건 이부장 장기죠. 지금 고소하죠? 통쾌해 죽겠죠. 나이값 못하고 설치더니 꼴 좋게 됐다. 속으로 그러고 있죠. 속상한 건 알겠는데 말 좀 가려서 하시죠.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당신은 염장질러도 되고 나는 할 말도 못해? 관두죠. 할 말 남았으니까 다 듣고 가요. 사람 함부로 동정하지 마요.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지금 내 꼴이 이렇게 됐다고 은근슬쩍 밀고 들어올 생각이라면 더더군다나 꿈 깨시라고요. 내가 아무리 절박하고 외로워도 당신 같은 여자한테 위로받을 만큼은 아니니까.
택배? 웬 택배? 뭐예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열어요? 아, 얼어죽는 줄 알았잖아요. 뭐예요, 이거? 품앗이 기억 안 나요? 고구마잖아요. 아, 이걸 다 가지고 와요. 반만 주면 되는 건데. 눈앞에서 보는 데서 반으로 딱 나눠야죠. 야, 이 집에 멀쩡한 건 이 부장밖에 없네. 아, 빨리 나누고 가요. 야, 차도 한 잔 안 줍니까? 품앗이 한 번 더 하죠. 싫다고 했잖아요. 이따가 나랑 고려 호텔 좀 갑시다. 스테이크 먹으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잖아요. 미안했었다고. 그날 나도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아 씨 일도 일이지만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나 봐요. 이 부장 앞에서 그런 모습 들킨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람을 좀 갈고 써야지.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그렇게 열받게 해놓고 달랑 스테이크로 때우겠다고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싫으면 관둬요. 몇 시까지 준비하면 되는데요? 5시까지 데리러 올게요. 이따 봐요. 잠깐만요. 이거 입고 가요. 아, 집이 코앞인데 무슨 소리야. 연세를 좀 생각하시죠. 아, 아, 나 진짜. 아유, 아유, 내가 이게 말라보여도 이게 다 근육이라니까요. 아유, 나. 참, 아유, 나. 다 가려졌다. 아파트까지 단숨에 뛰어가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럼 가세요. 또 그 놈인가? 잠깐 좀 볼 수 있을까? 혹시 왜 그래? 그럴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이냐? 영경 씨가 결국 이혼했대. 정혜는 친정 갔어. 아직 그 상태고. 니들 부부 문제일 아니면 또 무슨 일이냐? 부부 문제 맞지? 정혜가 이혼하자고 한 건 사실 어떤 여자 때문이야. 너 진짜 여자 있었어? 내가 아니라 그 여자가 자꾸 나한테 집착해서. 정혜가 그걸 알고 화가 난 거야. 뭘 어떻게 집착했는데? 밤마다 통화하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날 따라왔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그 여자가 우리 회사 사람이라고? 어. 나도 아는? 어. 누군데? 이은홍 부장. 근데 이 부장은 스카우트에서. 내가 이 회사 다니는 거 알고 날 따라온 거라니까. 우리 둘이 예전에 사귄 거 너 몰랐지? 네가 그놈이었어? 뭐?
전화는 네가 먼저 한 거 아니야? 사실 나도 이 부장 많이 좋아했다. 근데 결혼하고 잊고 있었어. 그러다 정이랑 자꾸 어그러지니까 다시 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몇 번 전화했어. 그러니까 네 둘 그동안 연애하고 있었냐? 정신적인 것도 사랑이니까 그렇다고 봐야지. 5시까지 데리러 올게요. 이따 봐요. 좀 태워줄래요? 다른 차 알아봐요. 어제 왜 안 왔어요? 가기 싫어서요. 갑자기 왜요? 기다리라고 한 건 그쪽이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부장이랑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옆구리가 허전하고 사는 게 무료해도 아무하고나 어울리면 되겠어요. 아무하구나요? 이 부장도 똑바로 된 사람 만나요. 외롭다고 아무나 찝쩍거리지 말고. 찝쩍거려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찝쩍거렸다는 거예요? 내가 궁상 씨한테 찝쩍거렸어요? 나 말고. 궁상 씨 말고 누구요? 최 부장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우연이요? 우연이가 왜요? 둘이 사귀었다면서요. 애당초 이 회사에 왜 온 거예요? 우연이 때문에 온 거죠. 보통은 헤어진 연인이 근무하던 회사라면 안 올 것 같은데. 나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최우연이 걸리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젠 그냥 친구 같으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 우연이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나쁜 거예요? 나빠요. 아주. 당신 때문에 그 집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기나 해요? 나 때문이라는 거군요. 근데 난 왜 이렇게 억울하죠?
봤냐? 원주 반란 결정났다면서. 언제 출근이야? 다음 주 월요일. 너 거기 가면 난 이제 누구랑 술 마시냐? 내 하소연 들어줄 놈도 없고. 와이프도 있고 애인도 있잖아. 연장인 삐져서 전화도 안 받아. 나 버림받았나 봐. 은웅이한테 전화나 해볼까? 관두자. 여기서 또 전화하면 인간 초유의 자존심 완전 끝장난다. 이 부장이 뭐라 그랬는데? 찬바람 쌩쌩 불게 말하더라. 자기 좋아하는 사람 생겼으니까 다신 전화하지 말라고. 내가 한 건 사랑이 아니래. 외로우니까 자기 마음 한 켠 내준 것뿐이래나. 내가 한 건 사랑이 아니고 자기 연민이고 집착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가 뭘 알겠냐? 알아. 안다고? 네가? 너 되게 의존적이야. 뭐? 자기 연민 강하고 집착 강하다고. 너 자신한테. 내가 친구로서 진심으로 충고 하나 하겠는데 너 되게 더러워. 좀 씻고 살아. 마음도 씻고 몸도 씻고. 부탁해. 또 보자. 엄마, 잔소리 좀 그만. 풍성씨. 일났어 엄마. 가슴이 미친 듯이 뛰어 죽을 것 같아. 영원히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던 퍼즐 한 조각을 찾았다. 천 개의 조각 중 단 하나일 뿐인데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다. 그거 알아요? 내가 그쪽 보호자였던 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쪽 병원에 실려갔을 때 보호자 이름 쓰잖아요. 거기다 내 이름 썼다고요. 생색내는 거예요? 거기다 내 이름을 딱 쓰는데 여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 보호자구나.
뭐 다음에 쓰러질 일 있을 때 내가 그쪽 보호자 해줄게요. 나더러 병원에 실려가라는 거예요? 품앗이 쭉 하잔 얘기죠.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마흔이 됐다. 나는 지금 평화로웠던 나의 일상을 무참히 부숴놓은 그 여자와 마주 서 있다. 밤마다 안부 전화할게요. 고구마 보내줄게. 신작 영화는 꼭 같이 봐요. 수도꼭지랑 전구는 내가 바꿔줄게. 원주 일출 보러 갈게요. 보고 싶으면 전화해요. 달려갈게요. 그녀도 마흔이 됐다. 이렇게 둘이 같이 손잡고 나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